국제 5세트 남자 단식이고요. 마민컴 선수와 서현민 선수의 맞대결 시작되겠습니다. 팀 간의 전적에서는 신한알파스가 조금 앞서 있죠. 그렇죠. 네. 2라운드에서 신한알파스가 승리를 거뒀었는데 자 지금은 3대1로 웰컴저축은행이 앞서고 있습니다. 마민컴 선수가 첫 이닝 첫 공격 성공을 했고요. 만약에 신한알파스가 이번 세트를 내주게 된다면 여기서 경기가 끝나게 되고 그렇죠. 이번 세트를 잡아야만 6세트까지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한알파스는 지금 뭐 최선의 결과가 비기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남아있는 두 세트를 다 따내면서 승점 1점이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아주 위기인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네, 물러날 곳이 없는 신한알파스. 하지만 마민컴 선수가 1이닝부터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께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3뱅크라는 요소가 확률이 좀 떨어지는 공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키스를 피했고 네. 서현민 선수 득점 성공. 네. 키스 빠지는 과정이 조금 위험했었어요. 자 뒤쪽으로 키스를 빼내면서 내공의 진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공이 또 너무나 짧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살짝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3대2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살짝 끌어주면서 앞돌리기 짧게 자, 뒤돌리기 대회전 자 야. 네? 아, 네. 서현민 선수 뒤돌리기 자신감 있는 스트로크를 했던 게 마지막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각도가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대3 한 점차 앞서게 됐습니다. 뒤돌리기로 자, 5 쿠션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살짝 끌어주면서 컨트롤을 해냈는데 자, 서현민 선수 조금씩 살아날 수 있는 득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이닝까지 매 이닝마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서현민입니다. 앞돌리기를 선택을 하지 않고 자, 뒤돌리기 이번에는 흰 배합을 하지 않고 확실한 속도를 이용을 하게 괜찮은 배치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네. 서현민 선수가 조금씩 좀 기량을 끌어올리는데요. 네. 우선은 좋은 찬스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배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서현민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더욱더 쌓아줘야 돼요. 자, 얇은 두께로 하얀 공의 왼쪽 자, 회전이 살아서 코너 쪽으로 좋습니다. 득점 성공! 아, 이번 이닝에도 연속 득점 서현민 선수다운 지금 예리한 공격들이 잘 이어지고 있고 자, 뒤돌리기로 연결이 됐어요.
얇은 두께로 길게 선택을 했네요. 네, 뒤돌리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굿샷. 서인민 선수의 특유의 지금 포지션 플레이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자, 신한알파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9-3 이제 6점 차로 앞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한알파스 좀 초조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형태가 득점이 아, 네. 아, 정말 정교한 샷을 보여주네요. 지금 아주 딱 필요한 만큼의 두께 공략이었어요. 이거보다 두껍게 되면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고 또 이것보다 조금만 얇아도 키스 타이밍이 만들어지는데 서인민 선수의 아주 섬세한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신한알파스 어려워지는데 옆돌리기 네, 살짝 끌어주면서 이어지죠? 네, 들어갑니다. 그대로 진행을 시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뱅크샷. 네. 라민캄 선수 뱅크샷을 성공하면 11-5. 지금 점수차가 좀 벌어져 있긴 하지만 장타를 만들어내서 추격을 해야 합니다. 네, 마민캄 선수도 자, 중요한 순간이었죠.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시점에서 첫 번째 공격 3뱅크 득점이 됐습니다. 지금 목적구가 다시 모였어요. 네. 이번에는 아주 긴 각도의 3뱅크네요. 아, 이 뱅크샷을 성공을 합니다. 11-7. 자, 일단 마민캄 선수고요. 자, 서현민 선수. 자, 뒤돌리기 짧게.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서현민 선수가 뭐 놓칠 수가 없었고 마민캄 선수가 뭐 수비를 했던 모습이 아니고 뭐 공격을 하다가 지금 득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서현민 선수가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득점이 조금씩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옆돌리기. 자, 끌어내면서 시도했고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득점 성공. 자, 5이닝의 연속 득점 그리고 5이닝까지 계속해서 메인인마다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현민 선수 컨트롤 잘 되고 있어요. 마지막에 힘이 빠지면서 짧아질 수도 있었는데 워낙 뭐 이목구 쪽으로 진행이 되는 각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점으로 연결이 잘 됐습니다. 자, 짧은 스트로크로 가볍게 밀어줬는데요. 자, 득점 됐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14-7. 이번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매치 포인트. 순간적으로 네 회전량을 최대한 극대화를 시켜주면서. 마지막에 거의 뭐 한 1mm 이하의 두께가 살짝 득점으로 네,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민캄 선수에게 무거운 짐이 있었던 이번 세트였는데 서현민 선수 마지막 한 점이 남았습니다. 자, 앞돌리기로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연결이 됐습니다. 와, 마지막 득점. 4연속 득점을 성공하는 서현민 선수. 와, 정말 깔끔하게 5세트를 끝내면서 웰컴저축은행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지금 웰컴 저축은행이 서현민 선수가 이렇게 부진한 가운데서도 1위를 지켜내고 있었는데 네. 아, 또 서현민 선수가 이렇게 또 살아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면 정말 무적의 또 막강한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조금씩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2세트만 제외를 하고 모든 세트 4대1로 웰컴 저축은행이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